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가리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마침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책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원래 저자는 크리스티안 하몬드 교수인데 와일리 출판사에 이 책을 혹시 번역한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제가 번역을 해보겠다고 메일을 보낸 후에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아주 짧은 책이라 이해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주위에 요리를 대신해주고 설거지를 대신해주고 그리고 또 비서로서 우리가 물어보면 답해주고 또 스케줄링을 해주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다음과 같이 선형대 수학, 그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그 다음에 통계학 내용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실제적인 이론들, PCA라든지 Artificial Neural Network 등에 대한 내용을 이론과 또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입니다. 이 초벌 번역에 여러분 학생들이 참여해 줬었는데 포맷이 일치되지 않고 또 그 실력 차이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즉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또 추론하여 그리고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이 챕터에서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내용이 파트 2에 그리고 신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기에 내용에는 딥러닝과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처리, 특히 자연어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 5분 내에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로봇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영화 매트릭스라든지 또 아이로봇이라든지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접해왔습니다. 실제 우리는 운전하는데 또 집에서 등 로봇이 우리를 위해서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이 초보자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로봇이 인간들과 퀴즈 게임에서 또 바둑에서 또 게임에서 우리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그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10가지 팁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개요만 소개하면 로봇을 준비하기 위한 로봇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공지능의 정의를 소개했고,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소개된 1956년에 다스머스 컨퍼런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 다섯 가지,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작은 협의의 그 AI 또 광의의 AI에 대한 차이 소개,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상품을 소개해 줄 때 그것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추천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미 우리 주위 모든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예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감지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는 그 단계가 매직이 아니라 바로 수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pizza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 문장으로부터 이 사람이 피자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뭐 그 피자를 요리하겠다 하는 뭐 레시피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게 없으니까, 아, 피자를 먹고 싶어 하나 보다. 그러면 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추천할 만한 피자집이 어디쯤에 있을지, 그 가능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추천해 줄지를 파악해서 먼저 음성을 인식하고 거기서 키워드를 캐치한 후에 그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그 중에서 그 정보를 추려서 그것을 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고 문장을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로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블록 좀 더 앞으로 가서 오른쪽에 지노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하는 답이 나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런 인공지능 비석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이미 주위에 뭐 LG, 삼성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게 편역하면서 추가한 내용들로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자 숫자 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 첫 번째 첫 주차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실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그 데이터들로부터 그 주어진 글자가 7에 가까운 숫자라는 걸 인식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손으로 쓴 글씨가 어느 숫자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돌리는 코드들을 소개해서 파트 4에서 소개한 그런 코드들을 설명했고요. 그 자세하게 그 코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코드의 주소라든지 또는 단계라든지 또는 노드의 숫자라든지 또 이포크의 숫자들을 바꿔가면서 그 신경망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들 등 이런 것들이 파트 4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의 추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할 때 그 데이터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추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레드 헤디드 리그라는 도일이라는 작가의 그런 책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당신이 천재인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까 관찰과 분석력만 있으면 그런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는 그런 문장을 예로 들었고, 데이터에 대한 의미, 평가, 그리고 AI를 통해서 지식을 생산해내고 하는 과정, 또 유사성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 뭐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예로 보여준 것이, 만약에 내가 어떤 책들을 그동안 구매해온
구매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럼 인공지능은 나와 비슷한 구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산 책 중에 내가 아직 사지 않은 책이 있으면 그런 책, 즉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기너스는 내가 아직 안 샀고 나머지 책들은 나와 구매 히스토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샀다고 하면 나에게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기너스라는 책을 소개해 주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그 이메일이나 또는 SNS로 그런 추천이 오고 있다는 그런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을 소개해 줬고 또 결혼 중개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줬습니다. 등등 뭐 다 이런 식으로 쭉 간단간단히 이제 읽기 쉽게 4장에서 딥러닝에 대한 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그리고 신경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수학 내용들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동영상으로 제공해 놨으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아 인공지능이란 이런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겁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기초 수학들을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마지막에 몇 가지 소개해 준 것이 뭐 다 그 중에 결론만 얘기한다면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그 초보자를 위한 인공지능을 이게 아마 36페이지짜리 책인데요. 간단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한 30분 정도 동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 임하시면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